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셀트리온 실적 발표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셀트리온 실적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8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3,72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 영업이익률이 32%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 컨센서스 9% 정도 하회하는 좀 소폭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그 물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론자 쪽으로 CMO 그 초기 PB 배치라고 하는데요. 초기 그 배치 생산 재고 영향이 좀 있었고 그 1공장 효율이 좀 개선되기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증가했던 50%를 기록을 했고요. 대신 전 분기,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는 1.3%포인트 원가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분기별로 조금씩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분기 중에는 그 트루시마가 1공장보다는 2공장이 리액터가 크기 때문에 2공장으로 다시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론자 CMO도 초기 생산 그 영향이 분기가 지날수록 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율 하락은 뒤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그 뭐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진출을 이번에 시작하다 보니까 내보낸 공급 물량하고 실제 팔린 것 그 판매하고 시차가 발생을 하면서 연결 조정이 한 12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 혹은 또 영업이익 외에서는 그 고정 헤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재료 매입할 때 환을 고정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율이 좀 올랐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들어오는 플러스 영향이 있었고요. 아마 궁금하신 것들은 2분기 정도가 궁금할 텐데 네. 2분기에는 매출액이 한 약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3,977억 원이 예상이 되고,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3,977억 원, 영업이익은 1,567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88%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걸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39% 정도 1분기 대비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룩시마가 1분기 중에 2공장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그리고 또 CMO 론자한테 줬던 CMO 부분이 분기가 지나서 영향이 감소하면서 이익률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이번에 상향을 했는데요. 그 12개월 포워드 EPS 기간이 좀 변경이 되기도 했고 추정치도 좀 상향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셀트리온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이제 7월 중에 임상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사실 언제 끝날지는 이제 환자 모집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뭐 그 유럽 쪽에 코로나 항체 뭐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적인 그저 신청한다는 거죠? 네네. 뭐 유럽 쪽은 좀 더 환자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이제 조금 더 국내보다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도 사실 이제 이태원 관련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환자 모집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저기 지금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는 그 이 샘플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도 네. 예.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CE 인증이 6월 중에 있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시밀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럽 쪽도 이제 실업률 상승이나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제네릭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를 했고요. 우리는 시밀러를 좀 잘하는 산업이 이제 셀트도 있고 선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밀러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좀 그렇고 제약 쪽은 어때요?
녹십자 쪽도 이번에 실적 리뷰를 했는데요. 녹십자도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원가율이 앞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적은 이제 1분기를 하회했지만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는데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 29일 장 마감 후에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3,078억 원, 영업이익이 61억 원 정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가 한 85억 원 정도였는데 이걸 하회했고요. 수출 쪽이 좀잘 나왔는데 그러면서 원가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71% 로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요인이 홈쇼핑 지급수수료라든지 일회성 광고료 쪽이 좀 발생을 하면서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제품 개선 믹스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 개선이 꾸준히 또 분기가 지날수록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매출액이 3,79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한6%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좀더 성장을 해요. 이익은 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지금 2분기 228억 원인데 요거를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요인으로는 그 헌터라제가 고마진이라서 헌터라제 수출이 2분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1분기 대비 독감 쪽이 좀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2분기가 1분기 대비 독감 백신이 더 많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개선 믹스. 이 회사가 이제 혈액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혈액에서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한 혈액에서 IVIG나 알부민이나 이런 게 고르게 뽑혀야 되는데 특정 좀 품목만 많이 나가다 보면 원가를 좀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제품 믹스 개선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헌혈자들의 헌혈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헌혈 네, 확보와 관련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기 그이 적십자사 그 이사장인가 나오셔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헌혈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혈액이 부족하다고. 네, 근데 그 공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관련해서 특별한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독감 백신도 3가에서 4가로 4가가 좀더 많이 좋기 때문에 3분기에는 4가 백신 개시에 따라서 매출이나 또이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가, 4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3가는 3가지 적용증이고 그렇습니다. 4가는 4가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4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쪽에 또 헌터라제 승인도 올해 중순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터라제가 또그 헌터 증후군이 중국에 국내보다 더 환자 수가 많아서요.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고마진 헌터라제의 또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터키향 수두 백신 쪽도 더 추가로 된다라고 하면 현재 추정한 실적에서 조금 더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적을 살펴봤고, 이제 총매 관심은 람데시비르 아니겠어요? 지금 네.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최근에 중간 데이터가 좀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그 승인에 대한 검토 과정에 있고, 일본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또 내렸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를 봤거든요. 일단 통계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애매하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홍보가 잘안 되고 있는 아, 네. 그런 거죠, 지금요. 뭐, 그 임산부들은 맞지 말아라. 아, 네. 시형 간염 치료제나 기본 이제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고 수준에서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승인을 내기 위해서는 부작용보다 효능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용, 시급하다 보니까 워낙 30%, 31% 정도 빠른 회복을 더 이제 내주는 걸로 중간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일단은 먼저 내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갖는 의미는 이제 환자, 병원 내 환자 수 턴오버가 좀 빨라지니까, 저 2차 대유행이 왔었을 때좀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빨리 내린, 치료가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 데이터가 아마 이제 곧 뭐 5월달, 6월달 정도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빨리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저기 그 일상생활이 좀 더 빨라질 텐데, 예,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